와, 군주 바로 뭐 개하고 싶은데 마이애브가 있으면 마이애브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지? 아무리 군주 바로 뭐가 너무 하고 싶지만 마이애브가 있는데 그걸 거르는 건좀 마이애브로 가자. 일단 점수 만점은 유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멀록팬? 멀록팬이면 스탯 싸움이란 말이지, 그죠? 스탯 싸움이면은 역시 스탯 하면 누굽니까? 드래곤인가요?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뭐 발견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아, 멀록이 벤이에요. 이게 종족이 6개가 있는데 매 판마다 하나씩 없어요. 전판도 멀록 벤이었어. 건투를 빌게요. 아이고, 일단 이거 3호 깡스텟 가져와야지. 약해요. 다음 판부터 이기기 어려워. 이래선 안 되는데. 다음 판부터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상대는 버물로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나쁘지 않은 좋음. 혼자 1티어인데 아니 1티어의 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쉣. 상대는 용족 드래곤이죠. 하지만 달일이라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여긴 2, 3이고 여긴 1, 2 용이네. 아니네, 때렸구나. 해적으로 바뀌었네. 아, 반반. 아, 안 좋죠. 승리 반, 무승부 반인데. 이게 이렇게 가버렸구만.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상대는 기계. 맞았어. 이만한 기계하면 흡수업인가요? 아, 이게 1페어라 굉장히 게임이 어렵네요. 다음번에 2페어 일단 만들게요.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어차피 발견하는 게임이라 누가 좋은 걸 발견하는 다들 그런 당신을 노리고 게임이란 있습니다. 말이지. 조심하세요. 아이고. 큰데? 지는 분이 큰데 이거. 슬슬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번째 폐우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거 두 개가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가 약해. 이것도 사실 약하다고 봐야지. 이 데미지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3에서 4 정도는 돼야지. 아, 이제 좀 쓸만하구나 할 텐데. 아니면 여기서 리로를 좀 한 다음에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 턴 쉬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맞는 게임이거든요. 아, 근데 맞고 시작했어. 아이고. 약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약하게, 약한 게 딱 느껴지죠. 한 번에 나름. 레벨에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음죠. 일단 뭐 소소하네. 헤어 하나 챙겨가지고. 너 나왔는데 이거 집으면 싸움은 뭘로 하냐?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지난 빼고. 질 것 같은데. 아, 이제 선택의 길이죠. 5발이네, 6발이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5발이네, 6발이네. 아, 쌍축범이. 와, 미쳤다, 이게. 아이고, 싸우고. 세가 쌍초품이 쌍하이에나의 쌍시대네. 아, 이거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효율 좋죠. 요거는 빼자. 5발이네, 6발이냐구나. 뭘 5로 가야 되나, 6로 가야 되나. 이번 돈 보고 결정해야 되겠네. 너무 아프다, 그럼 5발 해야지. 할만한데? 6발 가는. 아, 꼴찌예요. 지금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수인 밸런스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반반이지, 반반. 굉장히 안 좋아. 상대방은 자꾸 쭈꾸미가 나오고. 좋지 않아요. 아우, 오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어린 법들. 하수일 밸런스가 지금 교환비가 너무 안 좋고. 오버를 봐야 되겠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던데요? 아, 그래도 폭군이 낫지 않나?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여기까지인가요? 나의 운명이 느껴지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죽음의 문턱이 느껴진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 빼고. 일단 다시. 일단 무서운게 깨어. 아, 저기. 아이고, 뭐, 늦게 썼는데. 아하, 죽을 뻔했네. 목숨은 건졌다고 좋아해야 되나.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아, 욕심이야, 5분. 역전 시작하나? 보여주나? 역전 가나요? 다음 턴이 레벨업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세진 것 같아. 이 상, 뭐, 명관의 힘으로 5레벨 찍어도 될 것 같아. 계속 가시죠. 센 것 같습니다. 아, 맞아. 확률이 확 달라지죠. 상대의 죽을 확률 보이시죠? 저 얼마나 센지. 끝! 3등을 한 번에 보내는 필. 끝. 이걸 꼴찌 한다고? 바로 꼴찌로 보내버렸구요.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그치? 아니, 무난하게. 상대는 악마. 악마죠.
과연 이 게임 먼치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꼴찌할 거라고 예상한 가운데 과연 먼치는 끝까지 이 게임을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과연 먼치는 이 게임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턴 10턴 10턴인데요 과연 먼치는 이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급한 상황이라 오발 아 오발 4개를 했는데 요렇게 되고 말았군요. 3대는 악마 데몬이죠. 데몬 현재는 아주 이제 새 보이는 빅을 수워서 씨가 2개를 먹었군요. 상대는 상대에게 24댐을 주면서 죽였는데요. 과연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덱이길래 24댐이나 주면서 죽였는지. 아 약간 정통 악마 느낌이긴 하네. 아칼레 고속 나왔구요. 아, 세네. 센 놈들이 나왔습니다. 아, 겨우 이겼네. 정통 소악마 덱이었군. 아쉽지만 컷 고양이 큰. 아 이걸 4등을 했다고. 아 가전은 나올게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 만족한 고객. 기계라 반반 가는 게 좋지 않아요?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 10댐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로 갑시다. 얘가 쓰레기거든 지금. 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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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는 기계 2 발견을 했고요. 저는 4 발견을 했는데 이 모양이군요. 4 발견을 했는데. 분명 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세 보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100밖에 되질 않아요.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골드린. 골드린이 나왔어요. 상대는 굿바도. 제로스. 이게 이길 수 있나요, 이거? 죽었고요. 또 죽었고. 역시 1티어인가. 이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극복한단 말이야. 굴 넣어야 돼요, 굴.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황금이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급한데. 구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기려면. 이걸 팔아야 되겠구나. 이기려면 구를 써야 돼요.
과연 상대는 36피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상대는 밝은 0개. 독성은 절대 없거든. 스탯 싸움으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스탯으로 끝나는 게임입니다. 상대는 쌍발, 쌍발트. 기계대기죠. 과연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싸움을 너무 못하네. 구월은 필수고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쉣.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구울은 필수예요. 이거는 못 빼는 카드고. 요거를 차라리 정리를 할게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요렇게만 유지합시다. 요 정도만 하자. 구울은 필수예요. 날 못 빼겠네. 92점. 아이고 싸움이 좋지 않네. 아이고 아 죽였는데 이거 그냥. 4대기 아 못 끝냈어. 구울은 필수인데 아 이 구울을 뺄 수가 없네. 구울을 뺄 수가 없네. 스탯 싸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완전 효율 좋은데.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분위기 좋은데? 그래도 이게 맞겠다. 굳이 이걸 연연하지 말고. 여기가 날목대기여가지고 그냥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아. 거의 똑같, 똑같죠? 불 빼면 안 되고. 누가 저에게 꼴찌 한다고 누가 그런 겁니까? 누굽니까? 꼴찌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 누굽니까? 바로 1등 해버리기. 누가 먼치에게 꼴찌라고 하였는가?